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 예,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런 이야기로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예, 저와 예, 도반님들이 함께 다 계십니다. 저희가 혹시 뭐 고기 잡는 그물에 걸려있는 만약에 물고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물에서 벗어나면 이 그물에 걸려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고, 아, 내가 다시는 이 그물로 돌아가지 않아야지. 당연히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인 줄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이렇게 또 돌아가게 되고, 또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의 삶이 이렇게 연속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저는 이런 아주 간단한 이런 이치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예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내가 아,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야지.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한다면 다시는 그 자리에 발을 들이지 않고 또 그런 곳에서 그런 곳으로 돌아가서 뭐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예, 해봤습니다. 뭐 그물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만약에 아주 힘든 장소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 이해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벗어났는데 또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저는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내가 지난날 있었던 일들, 뭐 과거로 돌아가는,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지만 스스로가 계속 그곳에 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예,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보다 더, 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이 무상이라는 것과 이 무아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물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아니면 그런 감옥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혼날 걸 알면서도, 고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저는 예, 어찌 보면 진정으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는 내가 어떤지, 그리고 다시 그 고통을 받는 원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만 인지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예, 진정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 저 역시도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 다시 돌아가서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좀 편안한 모습으로 또 주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이렇게 알고 있는 답, 이 정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답이라는 것을 예, 저는 모두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예, 알고 있는 답이라고 이렇게 한번 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답을 모르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인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지만 아는 답을 틀렸을 때 예, 굉장히 마음도 아플 수도 있고 예, 후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번 주에 이 수학능력시험, 예,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살면서 처음 어린 아이들에게 처음 오는 뭐 어찌 보면 시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련을 통한 우리들에게 좋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뭐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고비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를 더욱 크게 성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서 저는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시험이라는 것, 이 시험을 토대로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은 예 저는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 실수를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을 예 본인에게 오히려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안 좋게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답이라는 것, 답이라는 것, 대체적으로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저는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뭐 정말 모르는 경우들도 뭐 분명히 있겠지만 대체적인 경우에는 예,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이분들이 이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답대로 실천하고 살기를 예, 어려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들도 뭐 제가 이제 다른 뭐 스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적인 사람들이 말은 다 잘합니다. 말은 다 잘하고 어느 자리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야기를 시켜도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뭐 아니면 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이야기는 예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에서 나오는데 이 실천적인 면이 이 내가 말하는 것과 예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답이라는 것은 대체적인 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뭐 조언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예, 대체적으로 예, 뭐 답은 거의 다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하지만 내가 상황에 몰렸을 때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예, 아주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기만 하면 예, 삶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저도 가끔은 예, 분명히 뭐 힘들 때가 예, 있는 것도 같습니다. 뭐 과하게 힘들지는 않겠지만 살다 보면 뭐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예, 분명히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됐을 때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예, 당연히 아직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저 역시도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런 쪽으로 과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뭐 과하게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아 한 번쯤 이렇게 멈춰도 보고 이렇게 돌이켜도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하는구나 아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을 이렇게 몰두하는구나 또 내가 스스로의 나라는 것을 너무 과하게 주장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돌이키면서 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말하는 부분 또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예 맞추려고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합리적이라는 이 부분이 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좀 더 예, 내가 다른 각도로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는 꼭 이런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내 손으로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답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허망한 그런 답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의 길을 바르게 잡으시면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이상이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보다 더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삶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쉽게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좀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답들을 찾아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으로 바꾸어 갈 수 있으면 이것이 가장 가까운 수행의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라는 부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이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실천하려고 조금씩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훨씬 더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들은 이 외부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면서 이렇게 지금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외부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답에 대한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하게 만들어지고 내가 보다 더 빠르게 이 처음에 말씀드린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 아니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안 좋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심 수행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 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 작반이라. 공지끽식이 위기장호대 부지학법이 개치심이니라. 행지구비는 여거 이륜이요 자리이타는 여조양익이니라. 득죽 추건호대 불에 기이하면 역불단월의 응수지호며.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라. 이 이야기 하면 모든 도반님들도 분명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지인, 지혜 있는 사람의 수행은 쌀로 밥을 하는 것이며 지혜가 없는 사람의 수행은 이 모래로 밥을 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쌀로 이렇게 밥을 잘 짓는 뭐 이런 모습인 것 같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지혜 없는 사람의 수행은 모래로 밥을 하는 것과 같다. 모래로 밥을 하면 아무리 밥을 잘한다고 해도 이 밥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 쌀로 밥을 해도 밥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게 분명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는 이 수행을 하되 정말 쌀로 잘 이렇게 밥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전에 이 밥을 짓는 이 소임을 한번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 밥을 해도 와 이게 이 똑같은 재료로 밥을 하는데도 이 밥이 진짜로 다릅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밥에 또 이렇게 정신을 쓰느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밥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 역시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삶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삶의 무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 어찌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늘 중심이 잘 잡혀져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도 걸려서 괜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에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한 대 이렇게 얻어 맞을 수도 있고
또 기분이 나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힘든 것을 이렇게 그냥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뭐 저도 당연히 그 안에 마찬가지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 넘기면서 내 삶을 잘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은 저는 그 정도로 살아간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아픔을 가지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분명히 그런 분들은 예 없겠다라고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에 걸린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아직 약하구나, 내가 아직 잘 세상을 모르구나, 나 자신을 모르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은 어찌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분명히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자라고 뭐 부모님의 이 보호 아래서 살 때는 당연히 예 따뜻하고 늘 즐겁고 나를 위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알고도 또 그런 속에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상처를 잘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밥을 지혜 있는 사람의 수행은 이 쌀로 밥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며 어찌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모래로 밥을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부분에서 걸려서 내가 잘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다, 뭐 아니면 힘들 것에 빠져서 우리가 고통받을 필요는 저는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음 단락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식이 위기장호대 부지학법이 개치시민이라 모두가 이 밥을 먹어서 주린 배를 위로할 줄은 알면서도 이 불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 알지 못하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서 예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아니면 음식을 먹어서 이 주린 배를 다 이렇게 위로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뭐 스트레스가 온다거나 고통이 온다거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누구나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저는 예 알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서 주린 배를 위로할 줄은 알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내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을 예 알지 못하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하고 계십니다. 절에 다니면서도 오히려 이 어리석은 마음을 고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마음을 키울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 예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절에 다니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가 고치려고 이렇게 절에 다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오히려 내가 스스로 욕심을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절에 다니고 불법을 배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배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뭐 기도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물에 걸린 내가 그물에 걸려 있다가 그물에서 빠져나오면 이 그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수행자의 마음이 어찌 보면 약간은 손해를 보는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예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이해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이건 역시도 내가 수행이 잘 되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뭐 크게 왈부왈부할 뭐 좋다 아니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 보살이나 부처쯤이 된다면
다시 그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그물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굳이 내가 같이 그 사람들과 그물에 들어가서 뒹굴 필요까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뭐 행위를 보지만, 거기에 같이 내가 이렇게 얽혀져서 스스로 또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반님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과연 나는 불법을 배워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불법을 배워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으면 보다 더 저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이왕이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지구비는 여거 이륜이요 자리 이타는 여조 양익이니라. 이 수행, 수행과 지혜를 갖추는 것이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그리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다. 이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수행을 하되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내 생각이라는 것과 이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치가 되면 이 양 바퀴와 같이, 이 수레와 수레도 양 바퀴가 있어 양 바퀴가 있어야지만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의 수행이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 수행이라는 측면과 이 지혜라는 측면을 함께 갖출 수 있는 이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가 생각과 이 말로만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각과 말로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다 도통했다. 그리고 스님들끼리 놀릴 때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뭐 설통을 했다. 뭐 입이 뭐 통달을 했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말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과 생각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 수행으로서, 행동으로서 실천해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이 차이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이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나만 이로우면 새의 한 날개와 같은 것이고, 아니면 나는 이롭지 않은데 남만 이롭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새의 한 날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불교는 기본적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이 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저는 여기서부터 진정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말을 하면 앞에서 말한 수행과 지혜를 갖추는 것, 그리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반님들께서는 늘 이것을 저는 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이로운 것, 여기에서 벗어나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 그리고 이 수행도 행동과 생각, 행동과 지혜를 둘 다 갖출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 여기에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수행을 해도 우리가 태보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수행을 하면 수행이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오히려 수행을 해도 저 전 시간에 말한 것과 같이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쌀로 밥을 해야 되는 건데 모래로 밥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23번 수행과 지혜, 그리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아니면 내 생활에 늘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를
예, 보다 더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시적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4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죽 주건하되 불에 기이하면 역불 단월에 응수 지오며 예, 이게 다음 단락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죽을 얻어놓고 축원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시주자에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스님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시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이 보시의 마음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 조금 전에도 이 수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예, 수능 기간에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예, 저도 참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제 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도 예, 최대한 그래도 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좀 마음 아픈 부분이 예,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할 때 대체적으로 예, 뭐 기도를 하는 분들의 뭐 가정이 뭐 즐거워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뭐 아들들이 진급을 할 때 진급이 돼야 된다, 되지 않아야 된다, 뭐 진급이 잘 돼야 된다, 뭐 수능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예 해주는 분들이 예 성적이 좋아야 된다 뭐 아니면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당연히 저에게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느 측면으로는 좀 마음 아픈 부분들이 분명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를 받는 예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축원 뭐 하는 예를 이해 못하면서 이렇게 시주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보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를 받는 또 보시를 받고 살아가면서 예, 저도 최대한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또 아니면 승려로서의 삶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분명히 예,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효 스님께서도 우리가 이 시주의 무게를 예, 알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로 여기에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 탁발, 그래서 이 탁발이 참 중요합니다. 탁발을 얻을 때 탁발을 얻는 마음 아니면 탁발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예, 이제 이건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닌데, 어떤 스님한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스님들이 한창 막 싸우던 때,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노보살님이 스님한테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렇게 보시를 하면서, 제발 스님들 좀 싸우지 말라고, 집에서 절에 못 가게 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예,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시의 마음을 알고 또 이 시주하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안다면 보다 더 예 좀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이야기가 예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참 이 옷을 입고 부족하게 참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산다라고 했을 때는 참 어찌 보면 뭐 도적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살님들의 이 보시에 대한 마음 또 절에 오는 이 마음을 저 역시도 잘 이해를 해서 그분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예 그것이 좀 바람직한 그런 이 승가의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뭐 앞으로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은 보다 더 바르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예 많이 하면서 예 또 모든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합니다. 하지만 이 불교 안에도 여러 가지 뭐 그 깨달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행위들이 분명히 없는 것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에서 우리가 또 제가 얼마만큼 정리를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이런 불법을 전할 수 있느냐 또 전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예전에 그냥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의 차이 그리고 새롭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둘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이것이 예, 제가 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닐까 싶고, 또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숙제, 또 이런 숙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저는 그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 끊임없이 연결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현사에 와서 뭐 토요 명상을 하고 아침에 정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새롭게 좀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의 뭐 원력이라고 하면 원력이고 뭐 소망이라고도 하면 이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불교는 또 앞으로의 불교를 믿는 이런 분들은 좀 더 새로운 방식, 또 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본인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만들 수 있으면 이것이 진정으로 제가 깨어나는 길일 수도 있고 또 도반님들이 깨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새로운 불교가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실천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행동과 지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이런 모습의 삶이 만들어지느냐, 또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이 불교도 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아니면 새 양 날개와 같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